독수리의 위용을 끝까지 지켜내며 연세대가 용인에서 1차전 승리를 챙겼습니다. 정재근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네, 저승사자 정재근 감독님 오늘 사실 데뷔전이셨습니다. 근데 3, 4쿼터 좀 힘들었는데요. 좀 만족하십니까? 약간 우리가 약속한 부분이 좀 잠 안 된 건 있는데 우리 또 저한테도 경험이고 선수들한테도 경험이니까 또 내일 좀 더 준비해가지고 약속된 플레이 좀 꾸준히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1, 2쿼터 대거 젊은 피로 기용을 하셨습니다. 어떠셨나요? 네, 뭐 선수들이 좀 체력적으로 이렇게 좀 부담이 없이 경기하게 10명을 다 이렇게 최대한 활용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. 네. 내일 한양대와 2차전이 열리는데요. 좀 구상을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달라지셨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우리가 이제 갖고 나온 걸 내일 하면서 좀 더 따져가지고 나와야죠. 뭐 크게 변하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아요. 네. 사실 이건 번외 질문인데요. 아까 경희대 최부현 감독께서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제 연세대와 만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좀 화답을 해주신다면요. 네, 오늘 좀 일찍 와서 경기를 봤는데 아주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. 경희대학교가. 그래서 뭐 우리 선수들 많이 결승에 붙는다면은 그냥 부담 없이 경기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 네, 말씀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세대에 좋은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정재근 감독님 만나봤습니다.